넷플릭스 신작 서울 대작전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기대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유아인 배우의 신작이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아인 배우의 팬이기도 하고요. 근몇 년간 유아인 주연의 작품 중에 재미 면에서 실망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나름 밑보배인 것이죠. 이번 영화에서도 역시 시선 강탈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영화의 소재가 흥미로웠기 때문인데요. 서울대작전은 힙합과 레트로를 융합한 힙트로라는 특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1988년이라는 시대에 현 시대의 MZ 감성을 이식한 독특한 분위기의 영화인 것이죠. 심지어 거기에 레트로카를 이용한 카체이싱을 주소재로 하고 있으니 다른 건 몰라도 영화가 신선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니 결과물에 상관없이 그러한 유니크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의 한국 영화가 서울 대작전 이전에도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서울 대작전은 만화적인 영화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자칫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역사적 맥락을 장난치듯이 가지고 놀고 있다는 지점이 그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인 빌런 격에 해당되는 전장군에 대한 묘사가 그렇겠죠. 영화에서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삼은 대놓고 대머리 아저씨, 독재자 아저씨 등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영화의 끝자락에 절에서 칩거 죽인 전장군에게 영화는 새똥을 퍼붓기도 합니다. 저에게 이것은 타란티노가 바스터즈에서 히틀러의 얼굴에 총알을 퍼부었듯이 창작자가 역사적 사실을 장난감 다루듯이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이정재 감독의 데뷔작 헌트에서도 전두환을 경유한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뒤에 서울 대작전처럼 역사의 픽션을 가미하는 형식을 차용했었는데요. 한달 사이에 두 편의 유사한 형식의 영화가 나왔다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죠. 아무튼 서울대작전이 만화적인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개인적 차원에서 느껴지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너무 말이 되지 않는 설정을 밀고 나가는 건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그것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동욱이 달리는 군용차에 매달려서 비자금의 위치를 파악해낸다든지, 살인자의 누명을 쓴 빵꾸 팸을 갈치의 어머니가 너무 쉽게 수용한다든지, 마지막 전투기에서 차량이 탈출하는 장면 등등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의 내적으로 몇 가지 인상 깊은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드렸듯 서울 대작전의 핵심은 1988년과 2022년의 퓨전일 것입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프레임의 변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준기가 들고 다니던 캠코더의 프레임인 4대3의 화면비로 시작해서 1988년 사우디라는 자막이 뜨는 순간 2.35대1의 가로가 훨씬 넓은 화면으로 변모합니다. 이에 대해 굉장히 헐겁게 표현하면요. 소위 말하는 고전 할리우드 비율에서 블록버스터급 영화에 어울리는 비율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한발더 밀고 나가 준기의 캠코더는 영화 속 세계에 놓여있는 소품인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4대3이라는 과거가 2.35대1이라는 현재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영화의 정체성에 대한 인장처럼 보이더라고요. 서울 대작전은 현재 속에 과거를 이식한 영화입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융합은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의 관객에게 과거의 레트로 감성을 전하는 효과가 가장 주요하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더 진지한 이유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창작자는 1988년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활극을 통해서 현재의 관객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영화 속에서 빨간색과 숫자 3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작전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들 눈에는 이게 다 장난이지. 제가 보기에 서울 대작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색깔은 적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힙한 미장센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은 디자인적으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색의 다채로움 자체가 핵심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색이 언제 활용되고 있는지를 추적해보면 조금 흥미로운 면면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대작전의 빨간색은 우리 편의 색이다. 이 영화는 명확한 빌런을 특정 짓고 있죠. 일명 전장군 팸. 전장군은 자신의 비자금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권리금 아니야? 비자금 조성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전장군의 반대편에서 독재를 막으려는 안검사 역시 노골적인 대사를 읊는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전장군의 비자금은 우리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혈세다. 저런 독재자를 가만히 놔둬서 되겠냐. 너희는 자동차, 미국 같은 껍데기에만 관심 있지. 너희가 태어난 나라 꼬라지 좀 제대로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서울대작전은 농담인 듯 장난인 듯 구렁이 담 넘듯이 표현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명확한 나쁜 놈을 지정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빨간색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오겠습니다.
제가 앞서 적색은 우리 편의 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빨간색은 전장군과 반대편에 있는 집단의 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검사의 그랜저 차키. 살해당한 안검사는 동욱에게 차키를 넘겨주는데요. 거기엔 윤희가 달아놓은 빨간색 하트 열쇠고리가 걸려 있었죠. 다음은 갈치일당. 그들은 엉겁결에 동욱을 돕게 되는데요. 그들은 선명하게 적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당 인원 모두 붉은 계열의 옷을 입고 있고요. 차량도 적색이죠. 갈치는 부장검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권력 앞에 민초는 뭉친다. 이뿐만 아니라 동욱도 영화의 중간에 빨간 추리닝을 입기도 하고요. 준기의 모자, 영화의 끝자락 이질장의 차 앞유리에 던지는 물감의 색 등등 빨간색은 우리 편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적색을 보면서 두 가지 태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반발심. 이질장은 자기가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빨갱이 새끼들이라는 구태의연한 표현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반하는 사람들을 모두 극좌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전장군의 역사와 엮어서 생각해본다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과 맞닿게 될 텐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보기에 창작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빨간색으로 규정짓고 탄압했던 그들에 대해 반작용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다음은 돌진과 돌파의 이미지. 서울대작전의 중요한 소재인 자동차에는 선명하게 적색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 계기판. 일반적으로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바늘이 향한 곳이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영화는 젊은 청춘들이 앞만 보고 돌진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젊음을 차로 비유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 적색은 차량의 질주의 이미지를 경유해서 기성세대에 대한 아랫세대의 전복이라는 돌진과 돌파의 이미지에 가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챕터 1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빵구팸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내는 영화인가? 저는 그것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안검사는 동욱에게 훈육을 하듯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창작자의 의식으로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검사의 입장에서 보면 빵구팸의 면면이 썩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 동욱은 카메라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성에 가기 전에 껍데기부터 바꿔야지. 안검사는 껍데기만 치장했던 그들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차, 미국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껍데기 바꿀 생각부터 하고 달러 다발을 챙겼으며 여전히 미국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보면 빵꾸팸은 독재를 타도하겠다는 거대한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를 삭감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 이 일에 연루된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어쩌면 서울대작전에는 창작자의 조금 더 깊은 태도가 녹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드라이버, start your engine! 다음은 서울대작전에 어려있는 숫자 3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이실장의 빨갱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이분법적인 언어일 것입니다. 내 편만이 옳고 내 편이 아닌 너희는 무조건 국가를 저해하려는 세력이라는 뜻일 테니까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정부 측과 반정부 측, 독재 측과 반독재 측, 우파와 좌파로만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 태도일 것입니다. 여기에 제3지대가 설 곳은 없죠. 독재는 싫지만 그렇다고 빨갱이는 아닌 그런 상식적인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감독님은 이러한 불완전한 이분법의 세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3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숫자 3은 안정적인 숫자이긴 하죠. 3세판이라는 암묵적 룰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기도 하고요.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해결의 변증법도 정반합입니다. 그러니까 3은 절충의 숫자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서울대작전에서는 대부분의 집단이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빵꾸팸, 그들은 드리프터 동욱, 인간 내비게이터 봉남, 엔지니어 준기 3명이서 늘 함께 차에 탑승하죠. 이것은 갈치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치와 쌍둥이가 함께 움직이니까요. 전장군 측도 동일한데요. 전장군, 강회장, 이실장이라는 3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강회장의 골프장에서 만나는 기업 회장들도 3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작전은 3인 구도가 와해되면서 그 집단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다. 말하자면 3인 구도가 붕괴되는 것이 그 집단이 철학의 길을 걷는 시발점이 된다는 뜻인데요. 전장군 측은 이실장이 본인이 팽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3인 구도가 2인 구도로 바뀌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장군을 구속하려는 검사 측도 동일합니다. 안검사, 부장검사, 검찰총장 3명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검찰총장은 강회장 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 집단 역시 3인 구도에서 2인 구도가 되면서 안검사는 사망하게 되고요. 조직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빵쿠팸이 새로운 차를 만들 때 외관은 포니, 엔진은 그랜저, 서스펜션과 시트는 콩코드를 이용합니다. 역시 차 세대를 이용해서 하나의 차를 완성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서울 대작전은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분법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서울대작전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이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힙트로라는 유니크함 속에 농담인 듯 장난인 듯 녹여놓은 서슬퍼런 칼날. 지금까지 서울대작전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